올해 제가 선별식을 맡은 기간 10개 기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한 10개 기간 중에 신부름 기간이 필요해서 저희 더불어드리는 기간이 간사 기간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저희 선배시민 네트워크 기관들의 관장님들이나 신부자들, 선배시민, 대표 선배시민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를 늘 학습하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3, 4월 정도에 초범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선배시민이란 정의가 무엇이고 활동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각각 기관의 선배시민들과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이런 공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모두가 도움이 할 때 그때 출범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학습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기관장 모임도 있고 실무자 모임도 있고 대표 선배님 모임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출범식 언제 했나요? 9월 30일 날 운남 근린공원에서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멋진 출범식이었고요. 전국의 다른 기관에서의 출범식보다 훨씬 더 알차고 의미 있는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제 3개를 제안했고 모두가 만민 공동을 통해서 그 의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생활 속 인사 나누기 활동을 선배 시민들이 하자라고 했고 두 번째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천 활동으로서 우리 선배 시민들이 나서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 정책 의제에 대한 발표하는 정책 대회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 정책 대회를 합니다. 이처럼 저희 강상 선배식 네트워크는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다 실천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기 활동은 이미 10개 기관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인사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후위기 대응 실천 활동도 각각의 기관이 이미 3월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활동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5일 날 뭘 했죠? 백인 건강검진대회 및 기후위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근데 100명 더 이상 왔죠. 그리고 또 11월 25일 어제 그저께 또 우리 선배 시민들이 나주 숙체원에 가서 숙과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선거관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바로 정책에 대한 의제를 제안하는 이런 정책대회를 갔습니다. 토론을 할 겁니다. 후배 시민들은 이제는 토론도 익숙해져야 되고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멋진 선배 시민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생각을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많이 접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간형, 새로운 선배 시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